오늘은 세상 모든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섹시 유혹 바디 완성 뭐야? 자, 파니의 섹시 유혹 바디 커플 스트레칭 교실입니다, 여러분. 자기님? 자기님? 아, 경아! 왔어? 뭐야? 여기 있나 봐, 이거. 어디? 미쳤어? 아빠 다리나 아니면 요렇게 요 자세로 취해주시고요. 손을 맞췄습니다, 여러분. 잠깐만. 자기야. 잠깐만. 자기야. 오, 진짜. 소름, 여러분. 소름. 선생님입니다, 극혐. 내가. 팔 상태 평행을 유지하셔야 돼요. 힙이 뜨면 안 되고 엉덩이를 굳혀서 스트레칭. 자, 그렇죠. 그렇게 가는데 저 이거 유일하게 잘하는 스트레칭이에요. 이런 게 뱃살도 빠집니다. 아, 그래요? 이게 뱃살도 빠지고 본인 힘으로 자가 힘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지만 이게 운동이 이게 되는 겁니다. 버텨야 돼. 이게 그 저기 남자 한테 좋은 그 몸매인가요? 남자분들도 유연성을 길러줘야 됩니다. 안 쓰는 근육은 자꾸 뽑아줘야 되고 자꾸 움직이셔야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. 일어났다가 이제 상대방이 앞으로 올 차례입니다. 천천히 앞에 보시고. 오, 제논도 잘한다. 아우, 잘한다. 우리 자기 잘하네. 우리 둘. 아유, 우리 자기 잘하네. 채영이 비서 힙 붙이고. 오빠, 뭐 힘든 일 있어요? 뭐 끈가. 아, 근데 민경훈 씨 되게 유연하시다. 이거 봐, 이거 봐. 남자분들이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. 잠깐, 우세요? 아, 우세요? 안 좋은 일 있어. 아, 이 정도는 뭐 거뜬하죠. 다리를, 여러분, 다리를 한쪽은 펴주세요. 상대방은 오른발, 반대발을 펴주셔야 돼요. 아, 지금 봐, 지금.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맞다주시고요. 그래요, 좋아요, 자세 좋아요. 자, 여기에서 손을 잡습니다. 첫 번째 손. 머리 위로 올려서 스트레치. 자, 천천히. 스트레치. 자, 천천히. 이쪽은 안 가는데? 이 상태로 홀드. 홀드. 하나, 둘. 어떻게 맞나? 셋. 어떻게 맞나? 내가 만날 수 있는 거 같아. 만날 수가 있어. 일어나. 잡아. 이 상태도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. 옆구리, 옆구리 살 이거 빼야 되지 않습니까, 그쵸. 여러분? 묵은 살들 다 뺄 수 있고요. 그리고 다리 스트레칭도 되고요. 그리고 그쵸? 약간 이렇게 복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뭐 약간 변비 해소라든지 장 운동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어, 진짜 최고다. 엄마랑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해요. 내가 언제 변비냐고. 그럴 수도 있어요. 우리 엄마 저 인터넷 잘 할 줄 몰라요. 아, 그래요? 괜찮아요. 아, 그래도 혹시 볼 수 있으니까. 네. 자, 영상 편지. 네? 자, 영상 편지. 네? 한마디 해주시죠, 그래도 나온 김에. 변비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좀 움직이는 게 효과가 더 클 것 같으니까 시간 나면은 저랑 같이 한번 집에서 해요. 예쁜 아들이다. 네, 장모님. 장모님이라니. 장모님이요? 남자지? 저 아니, 저 파니 씨 시어머니거든요. 장모님은 남자가. 투데이 살롱 전 스테파니가 알려준 섹시 유혹 바디 완성. 자, 커플 스트레칭 어떠셨나요, 경훈 씨? 나름 유연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유연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유연하다. 그렇죠. 이렇게 뭐 유연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. 제일 힘들었는데. 제가 알려준 이 운동으로 썸남과의 사랑 꼭 이루시고요. 이 완벽 섹시 바디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저도 남동생들을 위해 썸녀를 유혹하는 저만의 섹시템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보시고 네,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언니네 갓 초이! 여러분, 안녕! 잘한다, 잘한다.